네,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무등산 정화 활동 전 봉사 현장을 최찬규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회원 40여 명은 무등산 중심지구 진입 너변에서 현수막을 펼쳐들고 주말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등산 사랑 정화 활동의 일환입니다. 무등산을 아끼고 사랑하자 도로변 탐방로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그린포인트 제도에 동참합시다. 건전한 등산 문화, 건강한 행복을 가져온다 등 구호를 외치며 캠페인 활동을 했습니다. 거리 현수막 캠페인 후 탐방 안내소역 광장에서 간단한 준비운동을 한 후 약사암까지 오르며 진입로와 주변과 계곡에 내려가 숨어있는 쓰레기를 찾아 수거합니다. 광주 전나무 상징인 무등산의 공익적 가치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범시민운동 일환으로 무보협은 매월 정기적으로 정화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무등산을 아름다운 환경으로 가꾸어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천혜의 자연유산을 그대로 물려주기 위한 활동으로 광주에서 대표적인 NGO 단체로 지난 30년 동안 크고 작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무등산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무등산 사랑 환경학교를 개설, 그동안 3,500여 명을 배출했으며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을 이끌어내기까지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무등산 난개발 저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국립공원 성격과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받음으로써 무등산의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무등산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여 쾌적한 공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무등산 중심지구 정화활동 현장에서 CNB 시민기자 최창규입니다.